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책은 723쪽에 우리 식중독 하다가 조금 뒤쪽에서 끝이 났을 거예요. 우리 중요한 식중독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성 식중독, 그래서 이건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올 확률도 있으니까 보셔야 돼. 이거는 식중독인데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성 식중독이고, 얘가 이름이 프로테우스 모르가니.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 모르가니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어떤 생선이냐면 고등어 꽁치. 다시 말해서 거기 정어리, 참치 등의 붉은 살, 뭐 생선의 살에 많이 부착되어 있는 게 얘래요. 그러니까 모르가니 요것만 외워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식중독의 예방, 기본 원칙, 청결, 신속, 냉각 또는 가열, 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WHO가 10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런 거 외우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봤더니 가공된 식품을 선택하래요, 안전을 위해서. 왜? 왜 천연의 식품, 자연식품 먹으면 안 돼요? 네, 자연 독이 있잖아. 그래서 가공된 식품을 먹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쭉 보시면 되는데, 6번 보세요. 날 음식과 조리된 식품을 섞이지 않도록 해라. 자, 이거 무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차 감염을,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10번에 보시면 깨끗한 물을 사용할 것,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시고, 물론 식중독 예보지수라고도 있어요. 뒤로 가시면. 근데 이게 한 번도 나오진 않았고, 그 식품 쪽에서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쪽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진 않아서, 그냥 일단 내놓긴 해봤습니다. 항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문제가 나왔다. 그럼 되게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맨 위에 것만 외워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35도가 넘으면 식중독 지수가 86. 이건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만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식중독은 얼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식품 첨가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저번 주에도 얼추 한것 같은데, 식품 첨가물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한네 가지 정도만 접근에 들어가더라고요. 하나가 착색료 들어가고, 또 하나가 이제 보존료. 이 중에서 보존료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이 감미료 나오고, 그 다음이 산화방지제. 한네개 정도만 접근에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 감미료 하면 되게 유명한 삼총사 있죠? 먹으면 안 됐네. 그죠? 뭐죠? 사이클라메이트, 그 다음에 둘신, 그 다음에 톨루딘. 톨루딘. 이 중에서 살인당이라고 불리는 애가 둘신. 살인당. 맞지? 네, 그런 거고. 하여튼 얘네 세 개는 먹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시면 될것 같고. 착색료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노란무에 집어넣었던 아우라민, 그 다음에 어묵 같은 데 집어넣었던 로다민. 예, 얘네들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보존료는 이제 보존료에 갖춰야 될 조건,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좀 나왔었거든요. 산화방지제 하면 뭐 금방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비타민 종류로는 비타민 C, 또 비타민 E, 비타민이니까 토코페롤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나머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애들만 딱딱 머릿속에 캐치를 하시면 그 정도만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감미료. 자, 사이클라메이트 있고, 둘신 있고, 톨루딘 있습니다. 아까 살인당이 뭐라 그랬어? 둘신이라 그랬어요? 아니지 않아요? 살인당? 톨루딘 아니에요?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계속 울리시네. 예, 톨루딘이 살인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설탕에 200배로 독성이 가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당을 톨루딘이라고 했습니다. 둘신 아닙니다. 둘신은 당원으로 예전에 팔렸었었고요. 하여튼 요거 우리 분명히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사카린도 있어요. 사카린은 한때 금지가 됐다가 지금은 조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그래서 단무지에 사카린이 허용되고 있다. 자, 그리고 허용감미료도 외우셔야 돼. 아까는 유해감미료였고, 허용감미료, 사카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글리실진산 2 나트륨. 이것도 외우기 힘들다. 하여튼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나왔던 게 이제 자일리톨, 솔비톨, 만리톨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감미료. 그다음에 아스파탐. 그래서 대부분 유해감미료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허용감미료는 사카린 뭐 정도 이렇게 나왔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 착색료로 갑니다. 자, 유해 착색료, 아우라민, 단무지에 들어가 있는 거, 색이 노란색이겠지. 로다민, 이건 이제 적색 쪽이라고 보시면 돼. 적색. 그 다음에 새로 배운 피크린산. 피크린산은 우리 탁주, 약주 먹으면 크, 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